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고형요. 고형, 매수가 비중 어떻게 드실까요? 18,600원에 12%. 18,600원에 12%요? 예, 예. 네,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추가 매수를 좀 고려 중인데. 네네. 예, 예. 그리고 공유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전략 전문가님께 바로 질문 드려볼게요. 예, 예. 예, 우선 그 시청자님 잘 들리시죠? 예, 예. 예, 고형 같은 경우는 그 엔비디아 모멘텀을 상당히 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뭐 뇌수술 로봇 사업에 대한 그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동사의 어떤 핵심적인 모멘텀, 작년 이제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모멘텀은 아무래도 그 엔비디아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 시점을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매크로 이야기를 살짝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업종이 지금 1분기 때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작년 4분기 때도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그 조건들과 그 배경이 무엇이 있냐면 미국의 재무부에서 유동성을 실질적으로 공급을 잘 해줬기 때문에 엔비디아로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그 엔비디아의 낙수 효과 때문에 뭐 HBM 쪽이라든지 온디바이스 전체적인 반도체 밸류체인과 서플라이 체인 기업들에게 수급이 낙수 효과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강세를 보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재무부에서 단기채 발행에 대한 축소, 그러니까 단기채 발행을 2분기 때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유동성이 공급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다시 위축이 되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 때는 이 재무부 리펀딩대로 유동성이 조금 축소된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럼 유동성 공급 상황에서 가장 수혜를 봤었던 엔비디아 모멘텀을 받고 있던 반도체 업종들은 2분기 때는 가격 조정 혹은 기간 조정이 조금은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 다시 한번 이 수급이 돌아올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3분기 때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1분기 작년 4분기는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서 시가총액이 큰 시장 대장주, AI 반도체도 대장주들 위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3분기, 4분기 때는 이 고형 같은 중소형주들 위주로 또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형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보실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4분기까지 봤을 때는 저는 직전 고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언제 추가 매수 시점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가격적인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한 3분기로 조금 넘어가는 시점, 6월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진다 그런 분위기가 나왔을 때는 이 반도체 업종들, 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매수를 그때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저는 적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제가 굳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14,000원이 깨지게 됐었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한 해도 시장의 악재가 등장할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4,000원 근처에 왔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14,000원 이탈을 했을 때는 크게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아프시더라도 정리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제가 14,000원을 이탈을 크게 하지 않는 선에서는 이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지만 적정한 추가 매수 시점은 3분기가 넘어가기 직전 한 6월에서 7월 정도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4분기까지 본다고 했었을 때 직전 고점인 22,000원 위까지도 저는 충분히 올라가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